얼마서 먹겠다. 와, 냉이 봐라. 와, 냉이가 이렇게 냉이가 벌써 한번 났습니다. 냉이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우, 뿌리가, 냉이 뿌리가 이렇게 났네. 와, 냉이. 예, 냉이가 이렇게만. 냉이 반 상추 반이네. 3월 달로 하면 접어들어가지고, 예, 농작물이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요째는 유채입니다. 유채고, 삼동추 유채. 유채고, 꽃이 피면은 유채꽃 하는데, 여기 유채고, 예, 유채가 이렇게 아마 한 11년 더 있으면은 유채를, 신한아빡, 한한아빡 하기도 하고 하는데, 곧 먹겠습니다. 요쪽은 배추이고, 요쪽은 예, 봄동이 되겠습니다. 나물밭에 냉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나물 캐는 안악내. 나물 캐는 안악내. 나물 냉이 달래 냉이 썸박이. 나물 키우자 종달새도 얘기도 있고 네, 여기는 나무는 이제 여기 꽃이 피면 유채 꽃이 피고 예, 밑에는 이제 배차 뿌리를 먹을 수 있고 유채 꽃인데 얼마 안 있으면은 예, 봄 나물이 넘치겠습니다. 드디어 네, 쪽파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긴 겨울에 시기를 지나고 이렇게 당파하기도 하고 쪽파하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거의 한 15cm 가량 자랐네요. 네, 이쪽은 예, 양파가 되겠습니다. 양파도 이렇게 잘 자라 주었고 네, 이쪽은 마늘인데 마늘은 지금 네,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여기 마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 대파입니다. 대파를 예, 가을에 뽑아 먹지 않고 이렇게 두었는데 예, 대파가 원래는 또 유난히 대파값도 비싸다는데 대파가 이렇게 또 잘 자라 주었네요. 네, 옆에서는 하면 관리기로 하면 농사에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쪽은 지금 제가 예, 둥그레를 이쪽에 둥그레를 약 한 300포기 정도 예, 둥그레 뿌리를 심어 놨습니다. 제가 둥그레 뿌리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싹이 트고 있나. 네, 이쪽에 그 둥그레를 심어 놨는데 제가 한번 파보겠습니다. 네, 둥그레 싹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둥글레 싹이 이렇게 지금
네, 둥글레 싹이 이렇게 지금 예, 나오고 있네요. 요게 이제 둥글레가 자라가지고 뿌리가 또 번져가지고 예, 자란 둥글레입니다. 네, 앉아서 여기서 뭐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예, 제가 이 평상을 제가 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료를 지금 밀가루하고 비료하고 이래 사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렇게 상추를 모종을 내가 지금 농막을 또 새로 지으려고 자재를 저렇게 갖다 놨는데 여기가 총 평수가 한 500평가량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제가 한또 이쪽으로도 확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원래 또 다른 작물을 심을 예정이고 이쪽에다 일단 한 70평 가량 정도 한 100평 가량 되겠습니다. 정도 지금 현재 가꾸고 있습니다. 네, 밭고랑 사이에 지금 냉이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자랐네요. 거의 냉이가 이렇게 요 옆에도 있고 냉이가 이렇게 많이 자랐네요.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로 내려가는 기운이 됐는데도 이렇게 상추 모종을 파길래 지금 심어 놓은 상추를 먹기 전에 여건 조금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 빈터에다가 지금 여기 상추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년 가을에 떨었는 뜰개를 예, 뜰개 기름을 짜고 남은 예, 뜰개 깻묵입니다. 이 뜰개 깻묵은 지금 아직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이렇게 먹어도 예 고소하네요. 먹어도 괜찮을 되는데 요거를 일단 바로 뿌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숙성을 한 2, 3개월 동안 숙성을 시켜가지고 일단 그렇게 뿌려야지 이걸 바로 뿌리면은 예 농작물이 죽기 때문에 예 요거는 예 홍상추고 예두 가지 상추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네, 상추는 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많이 두는가 하면은 이 상추 한 포기가 나중에 가면은 이 정도 포기가 벌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하나 둘세 포기 숨기면은 나중에 상추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솎아 먹을 때도 힘들고 이 상추 한 포기가 이렇게 지금 포기가 벌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심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땅이 지금 어제가 비어가지고 물은 숨고 심어놓고 줘도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꼭 눌리면 안 됩니다. 눌리지 말고 색깔을 맞춰주네요. 눌리지 말고 그대로 놓고 살짝만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꼭 눌리면은 예, 흙에 지쳐가지고 생성하는데 살아남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대로 예, 위에가 이게 하늘 정도로 두어야 되지. 이거를 너무 깊이 이렇게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바람에 날릴 때 살살 흔들릴 정도로 살짝만 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상추를 이쪽에 하고 심어 놨는데 가을에 심어 가지고 봄에 먹을 수 있는 상추를 심어 놨는데 지금 아직도 여기 농장 같은 데는 아침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일찍 먹기 위해서 지금 상추 모종이 나와 가지고 이 상추 모종을 사 가지고 심어 봤습니다. 네, 이상 예, 아싸 아줌마 농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